네, 안녕하세요. 오늘 가늠봉사단 발대식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보게 될 가늠봉사단 총괄사무국장 조창현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으로부터 불기 2568년 3월 10일 국사 가늠봉사단 발대식을 봉행하겠습니다. 먼저 3규의 봉독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반야심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반주에 맞춰 봉독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관음봉사단 이진숙 단장님께서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발대살기 옥천권 협의회 이향숙 회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시 발대살기의 박연옥 여성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농아인협회 옥천지회 이응진 회장님과 회원분들 그리고 또 참석하시는 분들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북삼의 든든한 정신적 지주이신 전우순 대표님 인사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매사에 모든 일을 솔선수범하시면서 저희 신도들을 이끌어주고 계신 공순자 신도회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희생 깊은 저희 국사함의 불자님들 참석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관음봉사단 이진숙 단장님으로부터 봉사단 창립에 대한 연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앉아 계시니까 제가 살짝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목소리 잘 들리세요? 네. 예. 아, 오늘 발대식을 받게 된 저희 관음봉사단의 근간은 모두가 알고 계시듯 저희 회장 큰 스님이십니다. 아, 스님께서는 전원순 대표님과 함께 28년이 넘는, 그러니까 30년 가까운 세월을 자비와 봉사를 실천해 오셨습니다. 그 무슨 말로도 부정하지 못할 긴 세월 동안에 어떠한 이슈와 또 특정한 날에 대한 의미와는 전혀 상관없이 꾸준하게 따뜻함을 전해오셨습니다. 아, 옥천은 물론 대전의 여러 지역과 은산까지, 또 그리고 천재지변으로 고통받던 고성이나 또 저 멀리 지진 피해를 입었던 해외 네팔까지 그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는데요. 이렇게 해오신 봉사와 자비 실천을 뭐 이제 와서 그만하실 분도 아니시고 또 끝이 보이지 않게 앞으로도 계속될 일이기도 해서, 아, 이제는 보다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본격적으로 뜻을 펼쳐나가고자 하여 이렇게 발대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10월에 기획을 시작하여 11월에 회칙을 수립하고 12월까지 단명을 정하고 임원 선출을 하였으며, 아, 정한 자격과 절차대로 회원을 영입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2024년 3월 현재 저희 후원 회원의 수가 118명이 되었으며, 그 결과 여러분을 모시고 발대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관음봉사단은, 아, 지역에서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아가길 소망하며, 소외된 사각지대와 소통이 필요한 곳, 또 온정을 더해야 할 곳을 중점적으로 찾아 부처님의 크고 넓으신 마음과 따뜻한 손길을 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우리 봉사단이 나아갈 길에 기쁘게 동참해 주시고 큰 뜻을 함께 해주신 고마운 분들의 격려가 큰 힘이 됩니다. 아, 힘찬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관음봉사단 이진숙 단장님에 대한 임명표 수여 및 깃발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전달은 국사함 해정 큰스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임명패 제1호 관음봉사단 단장 이진숙 대비신 귀하를 한국불교태고종 충북교구 남부분원 국사함 관음봉사단 단장으로 임명함. 2024년 3월 10일 한국불교태고종 충북교구 국사함 주지 해정. 큰 박수로 모두 수고하십니다. 다음은 관음봉사단 이진숙 단장님으로부터 조창현 총괄사무국장에 대한 임명표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전달식은 이진숙 단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임명표 제1호 관음봉사단 총괄사무국장 조창현, 귀하를 한국불교태고종 충북교구 남부분원 국사함 관음봉사단 총괄사무국장으로 임명함. 2024년 3월 10일 한국불교태고종 충북교구 국사함 관음봉사단 단장 이진숙. 다음 국사함 해정큰스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스님께 협장 일배를 올리겠습니다. 일배. 오늘 관음봉사단 이렇게 출범식에 참석해 주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구협재 이중세 회장님과 이양숙 바르게 의상회장님, 저기 바르게 회장님,
박연우 회장장님, 예은진 우리 동아인협회 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신도회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단장으로 취임하시는 이신준 단장님과 총괄 사무국장 조창현님께 많은 힘을 지원 받아서 너무 죄송하고 고맙습니다. 제가 옥천에 1993년에 옥천에 이사 왔습니다. 이사 와서 동이면에 행복한 집이 있어갖고 그 집에서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봉사를 시작해서 행복한 집을 매달 방문하여 갖고 그전에는 물건을 몰려물에 다 전달했습니다. 거기도 총사무도 가서 하시고 옥천 자아센터, 옥천 자아봉사센터, 옥천 구해제, 또 영실의원, 또 부하론, 또 청소하시는 분, 또 대전의 법동복지관, 용웅도복지관, 용산의 개봉보호원, 용산의 위탁 노인, 서울역의 노숙자, 대전역의 노숙자, 그래서 30년 세월을 제가 봉사를 하며 살았습니다. 저는 오로지 부처님의 상고 보리 하와 등장하는 마음으로 항상 열심히 유설 사랑하고 실천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부처님 법대로. 그렇지만 혹자는 의심도 많이 받고 여러 가지 유머도 의심이 많았습니다. 왜? 아니 스님이 뭐 나오시려고 하냐고 뭐 9년 나오시려고 본선하세요 이렇게 해서 그런 소리도 들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부상을 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까지 한 14억 4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30년간.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체계적으로 해서 우리 누가 사목장님하고 우리 조창현 사목장님하고 우리 봉사관하고 남부 3군 저뿐 아니라 용동 보훈 옥천에서 제가 36개 사찰을 관리한 부원장입니다. 그래서 그 스님하고 합심을 해갖고 우리가 1년에 두 번씩 명가에서 모여서 혼의 밤을 하자 이렇게 추진 해갖고 온 스님들 다 추측하려고 했더니 자리가 좁고 그래서 다무튼 명가에서 한 300명 정도를 오실 겁니다. 오셔서 그렇게 크게 할 것이고 특히 우리 구협재 전후에 이정상 회장님께서하고 긴 세월을 이렇게 같이 협업을 맺어서 중점적으로 도와드리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또 구협재 또 유가족 여러분께도 참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나라 위에서 희생하신 구협재 회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항상 제가 서구 농아인하고 8년간을 했습니다. 제가 저기를 나눔을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농아협회가 하고 한 3년을 됐고요. 제가 바르게를 28년 했습니다. 28년하고 회장만 10년 했는데 3월 8일로 바르게 회장을 그만두고 9개 단체직을 다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이제 4월 달부터는 불교학과 교수로 강의를 가고요. 또 쟤는 믿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옛날에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서 충주구치소 교정위원을 해갖고 그 세수들의 교화를 위해서 법문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모든 봉사하는 우리 대표님하고 우리 이신우 단장님하고 전투청년 통과국장하고 118명의 회원이 있고 전국에 부산, 서울, 대구, 문산 그분들이 이제 17일간 희비를 붙여줘서 앞으로 봉사를 하게 됐고요. 또 오늘 이제 부단장이신 이성재 부단장님께도 참석해서 박수 한번 주시고요. 그래서 앞으로 열심히 할 거니까 여러분도 많이 도와주시고 특히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어요. 가진 건 없지만은 마음만은 부자입니다. 마음의 씨앗을 많이 퍼뜨려서 서로 더불어서 장애인이나 또 여러 가지 가졌어도 사람은 다 평등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가서 복지관 가보면 다 기독교 신자들이 많아서 때로는 오해도 많이 땡종이 왔네 뭐 우려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건 다 똑같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살아가면서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어떻게 삶을 살아나냐 거기에서 따지는 거지 뭐 지위가 높다고 해서 그분이 안 들어가신 것도 아니고 지위가 높다고 그 사람이 원망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항상 신념을 하는 게 뭐냐면 우리 부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은 싸우면 더럽고 재물을 뿌리면은 그 재물이 씨앗이 붙어갖고 많은 사람 살릴 수 있다는 그 말씀을 따라서 지금까지 30년간 봉사를 하면서 아무 조건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주는 게 좋습니다.
제가 군복내 독거노인 30가구를 가보면은요, 처음에는 50명이 계셨어요. 한 해 가면 또 다섯 번 돌아가시고, 또 한 해 가면 다섯 번 돌아가시고, 지금 남은 분이 20분이에요. 20분. 전화가 와요. 선생님, 빨리 좀, 사태 끊어주면 안 되냐. 그냥 끊어드리고. 또, 교원들이 풀을 못 깎아요. 그러면은. 남친 와서 풀 깎아줘야지. 교원장은 풀 깎아줘야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원 때는 가면은 군에서 왔어요. 원 때 가면 면에서 왔어요. 원 때는 선임이라고 하고, 저도 막, 원 때는 헷갈려요. 그러고 겨울에 우리 보살님하고 둘이 쌀을 갖고서, 차가 작으니까, 못 가요. 그럼 3시간을 걸어서 쭉 다, 이제, 갖다 주면, 어떤 어르신들이야. 매니저 갖고 와서 막 소리 지르는 분이 있어요. 면에서 온 줄 알고. 그런 오해도 참 많이 받고, 때로는, 땡기는 소리도 많이 듣고 사이비라는 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걸 따지지 않고 저는 오로지 나라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고엽제 전우연님하고 우리 생활인 또 장애인분을 위해서 내 남는 삶을 살 것이라고 맹세를 하고 또 뭐 고성 산불이나 이번에 수해 거기 이번에 서천 거기 시장에 불난 것도 거기 성금 100만원 전달했습니다. 저번에 그분들 가보니까 불이 나갖고 명절날 그 많은 물건을 했는데 그거 다 소멸되었고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산불, 고성, 네팔, 지진, 또 베트남 그런 데서 기부를 지금도 학교에다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학교에다 매월 100달러씩 해갖고 기부를 이렇게 하고 있고 체육시장은 10년을 지금 제가 5만원씩 매달 하고 있고요. 또 여러가지 좀 말을 하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신도가 많이 줄었어요. 그전에 신도가 많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안 줄고 지금 서서히 복구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은혜는 우리 대기 계신 전원순 대표님께서 보조를 아주 잘해줘갖고 지금까지 이렇게 와갔고요. 또 우리 신도장님도 저하고 27년을 다니시면서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승진이 승진이 급하니까. 매일 라면 뭐 200박스 날려야지, 쌀 날려야지 하다 보니까 엄청 고생을 했고, 바르게 또 여성회장 하시는 이양수 여성회장님께서 사목장 맡으면서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특히 우리 이진숙 단장님은 항상 저와 함께 있어요. 기도할 때나 봉사할 때나 뭐 할 때나 항상 열심히 하시고 지금 사회복지학과를 지금 댕기셨는데 사회복지학과 이제 댕기셔갖고 앞으로 복지관을 만들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성원해 주시고 복사하고 오실 때는 아무 사람 없이 오세요. 지나가다가 차 한잔 오시고 지나가다가 손님 잘 계시면 한번 오시고 그러면은 제가 다른 거 못해도 찾아잡으러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앞으로 더 벌어서 함께 변하지 말고 하시고 여기 보시면은 민들레 씨앗입니다. 여기 마크가 그게 무슨 뜻이냐면 민들레는 아무데나 잘 발화를 해요. 아무나 정착을 해. 이 씨앗이 멀리 퍼져서 세상에는 힘든 사람도 없고 외로운 사람도 없고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30년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앞으로도 30년을 더 할지 40년을 더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남은 생애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바로 취임하신 이진숙 당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많이 부족한 제가 관음봉사단의 단장이라는 커다란 소임을 맡게 되어 책임감에 걱정도 되면서 또 믿고 맡겨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해전 큰 스님을 만나기 전에는 실상 저에게 봉사란 그저 단어에 불과했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께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터닝포인트가 되는 순간을 꼭 만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저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제 인생은 국사함의 해전 큰 스님을 만나 뵙기 전과 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생 후반기에 귀한 인연으로 만나게 된 해전 스님과 전은순 대표님의 삶을 제가 보게 되었을 때 처음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영역이 아니었으니까요. 그 다음엔 알면 알수록 놀라게 되고 나중에 변함없이 자비 실천을 행하시는 모습에 존경과 경외심으로 두 분과 늘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제가 바라던 대로 곁에서 늘 보필하며 그 크신 뜻을 함께 이어나갈 수 있게 되어
가족에게 행복합니다. 오래전에 처음 스님을 뵈었을 때 제가 하셨던 말씀이 있으셨는데 바로 존재께서 스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민들레 혼씨에 대한 말씀이셨습니다. 아, 민들레가 때가 되면 아름다운 꽃을 활짝 피었다가 결국 시들어가는데 사실은 그게 끝이 아니라고요. 생명의 씨앗을 심장 가득 품고 있다가 때가 되면 온 세상을 향해 힘껏 터뜨려서 날려보내면 그 혼씨가 날아가 머문 곳에서 예전보다 더 아름다운 민들레꽃이 수도 없이 피어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스님께서 행하시는 자비실천이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그 마음을 받은 곳에서 또 누군가에게 그런 마음을 건네면 세상을 향해 퍼져나간 민들레 혼씨처럼 여기저기에서 아름다운 자비의 꽃이 활짝 피어날 것이라고요. 그러면 세상이 얼마나 따뜻해지겠냐고 또 그렇게 되는 것이 스님의 소망이라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하여 저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뜻을 실천하기 위해 우리 간음봉사단의 깃발의 시그니처 문양을 민들레로 정하여 새겨넣게 되었습니다. 자비의 혼씨가 북사하면서 시작하여 곳곳으로 퍼져나가 아름답게 피어나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도록 관음봉사단 단장으로서 맡은 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 인생의 영원한 멘토이자 길라잡이신 혜정 큰스님께 깊은 감동을 드리면서 이만 인사를 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관음봉사단 발대식에서 이진숙 단장님이 앞으로 열심히 좋은 곳에 사각지대에 계신 어려우신 분들한테 봉사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함께 해주신 내빈 여러분의 축사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엽재 회장님, 이종선 회장님 축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엽재 이종선입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날 먼저 관음봉사단의 발달식을 해주신 해정선생님께 진심한 마음으로 우리 회원들과 먼저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발대 단장 이진숙님, 사무총장님 큰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봉사단 그 말 자체가 얼마나 좋습니까? 남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고 내 자신을 챙기지 않고 이웃을 생각하시는 우리 해정스님 항상 그늘 진 곳을 찾아서 나보다도 이웃을 생각하는 스님의 그 뜻 이준석 단장님하고 저도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불교 그 불신도 몰랐고 스님과 인연이 돼가지고 오는 날까지 변함없이 오는 그 뜻은 오로지 스님의 그 뜻을 알고 항상 어쩌면 자기 욕심을 부리지 않고 이웃을 사랑할까 그 마음에 존경과 경의를 늘 표하고 있었고 우리 회원들도 항상 스님의 뜻이라면 항상 발벗고 나이가 드셨지만 이렇게 참석해 주시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여성 회원님들도 스님이 하신다고 하면은 항상 자기를 제쳐놓고 우리 스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해 주시는 데요 저 한 사람도 우리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 스님의 뜻을 따라서 열심히 동참해 줄 것을 우리 회원님들과 이 자리에서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신도 회장님이신 봉순자 회장님께서 내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장례가 무량하고 가슴이 꽉 찼는 고생도 많이 하신 우리 스님께서 이렇게 큰 일을 하시고 너무너무 좋은 일을 많이 하셨어요. 진짜 알게 모르게 제가 27년 30년을 다니면서도 내색을 안 했는데 우리 혜정 스님 같으신 분 없어요. 스님 입에는 안 들어가셔도 어느 누구를 주시려고 하시는 그런 성품이 어르신 것도 그러셨습니다. 그러더니 결국은 큰 일을 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열심히 스님을 돕는 그런 회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로마인협회 이응진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경 스님, 그 다음에 장장님, 이석장님, 장장님, 그 다음에 여러 신도님들 활동하는 그 도움 주는 거에 대해서 모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저희 협회와 농아인협회와 또 여기 이런 봉사 단체들 잘 좋은 관계 맺기를 바라고요. 다음에 그다음 열심히 활동하고 하는 모습 보여드리길 원합니다. 네. 힘이 되길 원합니다. 자, 다음은 3월 8일 날 며칠 전에 당선되셨어요. 바르게 살기 협의 회장 이항숙 회장님 인사 소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인사 말씀 한번 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이항숙입니다. 저희 스님께서 오랫동안 맡고 계셨던 바르게 회장직을 제가 이어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처음 하는 일이고 3년 동안 회장님 곁에서 많은 배움이 있었고 앞으로 제가 회장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게 잘 따르는 그런 열심히 하는 바르게 회장님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동안 계속 내내 애써오셨던 가는봉사단 발대식을 누구보다도 우리 회장단의 우리 회원님의 모든 마음을 모아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이제 9회째 여사분들하고 공복에서 노예자리 할 때 참 3년간 5년간 엄청 도와주셨어요. 처음에 제가 봉사할 때 9회째 사모님하고 땡 사모님하고 9회째 여기 20강 하셨나 여기 계신 분들 여성분들 그분들이 3년간 절대타는 기면서 그 노인님들 1000명씩 밥을 해서 해드리고 하고 보면 저도 그 마음을 지금까지 가만히 생각하고 그 마음을 잃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특히 이제 옛날에 한 15년 전에 만났는데 다 잘못한 남자가 되셔가지고 앞으로도 제가 그 여성분을 위해서 열심히 자비추천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비해서 고엽제 여성분이 있어서 저와 여기다 왔으니까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은 사홍서원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관음봉사단 발대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